유례 없는 온라인 입학식을 하고 손꼽아 기다리던 첫 등교. 낯선 환경에 머뭇거림은 잠시뿐.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켜 들어간 교실에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 보던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자 설레입니다. 친구들이 만나서 좋고 어제부터 친구들 만나는 생각에 정신이 없었어요. 뛰어서 놀 때 마스크를 다 벗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혹시나 침 뱉을까 봐 여기 이걸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교문 앞에서 쉽게 발을 떼지 못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되니까 답답하고 또 애들끼리 또 놀아야 되니까 근데 놀지도 못하고 그럴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잘할 것 같고 마스크 답답해도 뭐 참아야 되니까 집에서도 교육을 좀 시키고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없어져야 될 텐데 이게. 27일 1, 2학년을 필두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중3, 고2 학년의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은 만큼 예방이 우선. 자, 마스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고 있어야 항상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친구와는 얼마만큼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죠? 2미터. 2미터는 어느 정도의? 그렇죠, 팔을 벌려주세요. 자, 내가 팔을 벌렸을 때 내 친구가 팔에 닿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항상 거리를 유지해주도록 하세요. 등교 시간 조율을 시작으로 책상은 거리를 띄었고 급식도 간격과 시간을 나눴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관건인 만큼 아이디어까지 동원됐습니다. 등교를 하고 나면 자기 반 외에는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수업 시간을 조정하여서 자기 반 외에는 만나지 않도록 하였고 등교 시간을 또 조정하여서 학년 군별 외에는 또 만나지 않도록 최대한 접촉이 적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고3 등교를 시작으로 우려 속에 이뤄진 두 번째 등교 수업. 감염 환자 없이 진행된다면 6월 3일에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2, 고1 학생들이 8일에는 나머지 학년의 등교가 이뤄집니다. 헬로 TV 뉴스 권정숙입니다.